인과에 대한 얘기는 우리는 지금 평양의 고정을 박아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세종 때도 고구려 평양성의 위치를 몰랐습니다. 저도 여기 유춘희 교수님 도움을 찾은 기록인데요.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9년째에 보면은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그 기록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은 고구려의 평양성 위치가 어딘지 모른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세종이 말하기를 꼭 도읍지 아니더라도 사당을 세우는 게 꼭 도읍지 아니더라도 그 땅에 세우면 되지 않겠는가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세종 때도 고구려 평양성 위치 어딘지 모르고 있었는데 우리 현재는 이제 똑부러지게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박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걸 요약을 해본다 그러면은 중국 학계에서 고구려 평양의 그 도읍 위치에 대한 것을 굉장히 활발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한 곳에 이제 고정시키진 않고 계속 자유롭게 이제 토론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우무민 그 씨의 논문 같은 경우는 사실 고구려 평양성을 문헌기록 플러스 인류학적 접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인류학적이나 고고학적 접근을 했을 때는 현재 평양성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그 중국에서 제자들한테 물어봤더니 중국 문헌의 25사 문헌 이런 걸 검토를 해봤을 때 적어도 당나라 때 당태종이랑 전쟁을 벌였던 평양은 한반도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 제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박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 내에서 고구려 평양성에 관해서는 굉장히 활발한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 그러면서 그 점점 지금 평양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발표해 주셨습니다. 좀 시간은 길었지만은 우무민 선생 그 요약본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간이 좀 많이 넘겼습니다. 이해 좀 해주시고요. 다음은 강종원 교수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한밭대학교의 강종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발표를 하게 된 걸 좀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사실 고구려 도읍 중심 연구인데 제가 백제에 관련된 부분을 발표를 하게 돼서 좀 뭐랄까요, 성격하고 맞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이 백제 도읍에 대해서 전문적인 연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지방세력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몇 년 전에 이제 제가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 연구원에서 백제사 대계라고 해서 백제사를 15권으로 종합적으로 편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백제사 관련된 특히 이제 도읍과 관련된 부분도 종합적으로 정리한 그런 경험이서 삼아 제게 이 주제를 의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워낙 백제 전시기, 특히 이제 백제는 뭐 한성기, 웅진기, 사기에서 두 번에 걸쳐서 도읍을 옮겼고, 뭐 한성기에서도 초도, 하부구인에서 뭐 하나구인에서까지 합친다면은 세 번에 걸친 그런 도읍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광범위한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그런 어떤 검토라기보다는 연구성과 함께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어진 자료 23쪽 보면서 설명을 뿐인데요. 현재 백제 왕구와 관련된 학계의 이제 연구 성과는 왕구의 위치나 변천 과정을 넘어 도성의 전체적인 구조와 각종 구성 요소 그리고 생산 기반을 파악하는 단계까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이제 고고학적인 연구 성과에 힘입힌 바가 크고 앞으로 보다 구체화된 그런 연구 결과가 기대됩니다. 저는 뭐 그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드리지 않고 주로 이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장에서는 한성기 도성인 하북구일의성과 하남구일의성의 이제 위치, 또 근초왕대 한산으로의 이도 문제, 왕성으로서 남북성의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서는 이제 웅진을 왕도로 선정한 배경과 주도세력, 그 웅진성의 조용시기와 왕궁의 위치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4장에서는 사비록의 초도 배경과 추진 과정,
사비도성 및 나성의 조용시기, 사비도성의 구조, 그리고 또 익산, 무안의 익산형 문제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성기의 이제 왕도 문제인데요. 한성기 왕도에 대해서 이제 이제까지 많은 연구 성과가 축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197년 이후 폭락동 후성에 대한 발굴들과 의해서 한성기 왕성인 폭락동 후성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거의 정설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운조가 처음 정착한 곳이 어딘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그 관련 자료는 이제 자료 A123, 주로 이제 1과 A-1과 3이 되겠습니다. 이들 내용은 이제 한수가, 운조가 한수 남쪽 부일에선의 도읍을 정하였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A3에 의하면 운조가 제24년 정월에 한수 남쪽으로 도읍을 옮긴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조가 처음 도읍을 정했던 곳은 한수 이남이 아니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우일에서의 용리와 관련해서는 우선 몇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백제의 축도지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한국 우일에서라는 용어는 삼국사기 기록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한수 이남의 우일에서, 즉 본주왕 14년에 전도한 한암 우일에서와 구분하기 위해서 후대에 사용된 용리일 뿐입니다. 다음 본주왕 지구의 연조에 그때 한암 우일에서라는 용리는 13-14년 조의 한수의 남쪽으로 철도한 내용과 또 서로 맞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운조왕 지구의 연조의 내용은 운조왕 13년 조의 사실이 혼합된 것으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물론 뭐 이 삼국사기 초기 이 기록의 어떤 신빙성 문제가 논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제 사료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그런 회의를 가지고서는 사실 이 문제를 이제 풀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 사료의 근거를 두고 축도지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일에서의 문제는 삼국 성격과 용리뿐만 아니라 25쪽 마지막 단락입니다. 위치에 있어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우일에서의 정보를 하고 있는 삼국사기에는 정작 우일에서의 위치를 위상지명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국유사에서는 초도를 직산에 그리고 이후에 이제 광주로 옮긴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이제 복 교수님께서도 세종실록 지리지에 흥양의 위치를 모른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이제 세종실록 지리지에 보면은 원조 사당을 설치할 때 천안 직산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국유사 직산 초도설에 의해서 그렇게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조선 시대에도 그런 이제 삼국 시대 그 모읍지에 대한 깊이 있는 천착이나 이해는 갖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조선시대 대부분의 기록은 삼국유사의 이제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고 다산 정약용에 이르러서 구체적인 고증에 의해서 초도지를 삼각산의 등록인 한암, 한양, 동북쪽 신리지역, 즉 한암 우일에서는 또 광주의 고읍인 동촌의 비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초도지가 한강 북쪽에 위치하였다는 견해가 많은 이제 연구자들에 의해서 수용되었지만 그 구체적인 위치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암 위례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다산이 한암 충북리 일대로 비정한 이후 이동도 선생을 비롯해서 일부 연구자가 수용하였지만 이를 증명할 만한 이제 유적 등이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아 그 가능성은 적어진 것이 같습니다. 물론 뭐 아직까지도 그 부분을 이제 주장하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 이후 이제 발굴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뭉춘토성이 한암 위례성으로 비정되기도 했습니다. 1980년대에 발굴 결과에 의해고요. 그렇지만 이제 1997년 이후 홍남동 구성에 대한 발굴이 여러 차례 이루어지면서 왕도로서의 이제 성격이 파악되어지고 있습니다. 홍남동 구성은 1인 학자들에 의해서 일부 왕성으로 비정된 바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발굴 조사가 이제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다가 90년대 들어서 발굴이 진행되면서 이제는 하나부터 가면 거의 풍납동 구성도 이렇게 이제 확정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표는 그동안 이제 제기된 그 하북위에서 하나부터 등의 비적 문제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주장을 하다가 최근에 오면서 하나부터를 거의 풍납구성으로 비정하는 견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도지로서의 위례성 위치 문제를 파악한 데 있어서는
문주왕 13, 14년에 이제 도구를 옮긴 원인에 대한 설명이 참고가 됩니다. 28쪽 설명이 되겠습니다. 즉, 동으로부터는 이제 낭랑의 침입, 북으로는 이제 말갈의 침입으로 인해서 편안한 날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제2에서 보듯이 말갈이 위례성을 포위하는 그런 일까지도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초도지를 중난천 일대로 보는 견해가 뭐 우세하지만 천도 배경이라든지 또 한남 위례성 천도 이후 말갈의 어떤 침략 그런 걸 볼 때 북한산성 북쪽에서 구하는 것이 오히려 이제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경우에 이제 하북 위례성을 경기 연천 지역의 적석총과 관련 지역 그 인근 지역으로 보는 견해가 주목이 됩니다. 특히 한성 초기에 보면 이제 북부 세력이 중앙 정치에서 중요 요직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부 세력들이 한성기에 뭐 진시라든지 해시 모두 북부를 칭하고 있거든요. 물론 뭐 북부가 이제 정확히 어디냐에 대해서는 뭐 논란은 있습니다. 그러나 한강 이후 이내는 이제 거의 틀림이 없을 테고 특히 이제 임진강 지역의 적석식 적석총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국악적 양상들로 인해서 유력한 세력들이 존재했다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아마도 그들이 이제 북부 세력과 관련시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랬을 경우 이 이제 하북일에서 초도지는 그 일대로 규정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 29쪽입니다. 그런데 원주왕 14년 한항 위례성을 초도한 이후에 위례성에 대한 기록이 몇 차례 더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참고하는데 참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B1의 경우에는 낭랑이 초도와 위례성에 불을 질렀다 그와 같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 위례성이 이때는 이제 한수의 남쪽으로 도읍이 옮겨온 이후였거든요. 따라서 이때부터 위례성은 새로 도읍을 정한 위례성이라기보다는 초기에 도읍이었던 위례성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뭐 한세 동북 그러한 기근이 들어서 고개로 도망해가는 자가 1천여호나 됐다. 그래서 이제 폐수와 대수 사이가 여 사는 사람이 없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이제 폐수는 예승강, 뭐 대수는 임진강이 일반적으로 이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주왕 41년 제국이라는 한수의 동북 제국은 한강 이북 지역에 위치한 국락을 밝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사료 1과 2에 보이는 위례성은 한수 이북에 위치했던 초도지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성기 도성은 근초왕께 다시 한번 옮긴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료 C1이 되겠습니다. 근초왕 때 이제 한산으로 다시 도읍을 옮겼다고 합니다. 지리지에는 고려의 뭐 남평양을 빼앗고 한성의 도읍을 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유사에서는 이도 북한산으로 해서 또 북한산으로 지칭을 하고 있고요. 이들 두 사세 기록이 동일한 곳을 이제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특이상의 차이로 인해 그 위치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산으로의 이도를 백제의 고구려에 대한 적극적인 북진책의 결과로 의해서 북한산성 내의 중동부송 또는 북섬지구 등 한강 이북 지역에 비정하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반면에 고구려의 반격에 대비해서 군사 강화성인 한산 즉 몽촌 도성으로 옮겼다고 그런 견해를 비롯해서 도성제의 어떤 정교와 관련시켜서 몽촌 도성으로 비정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이제 지금의 남한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31조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강 이북 지역의 어느 지역으로 근초왕이 이도했을까? 한강 이북 지역의 군사적 거점으로는 북한산성이 이제 주목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한강 이북 쪽으로 옮긴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사료 D는 북한산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북한산성은 대로왕 5년에 축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루왕 24년에는 내십좌 편 의복이 북한성에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북한산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32쪽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암위례성 즉 왕도는 북성과 또 남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어느 것이 왕성인가에 대해서도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이들 모두를 왕성으로 보고 북성은 평상시 거성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또 남성은 군사적 목적의 성이었던 것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또한 남성을 왕성으로 보고 이를 몽촌투성에 비정하는 견해 등에 있어서
걔네들이 있어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뭐 삼국사기 이제 문주왕 19년조라든지 개로왕 21년조 즉 장수왕에 의해서 한성이 함락된 그 당시의 기록이 되겠습니다. 즉 이 기록에 보면 이제 특히 개로왕 21년조에 보면 북성과 남성이 있고 또 일본석에는 대성과 왕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서로 대비시켜서 뭐 북성은 대성, 남성은 왕성. 또 이렇게 이제 보고 특히 또 북성을 뭐 풍납동 북성 따서 이제 남성은 공천투성 그리고 또 공천투성이 왕성 또 이렇게 비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공천투성을 왕성으로 비정하는 견해는 결국 이제 그 한화불회성을 공천투성에 비정했던 연구자들이 여전히 그 어떤 미련을 좀 버리지 못한다고 할까요? 풍납동투성의 이제 많은 고고학적 결과들 토대로 해서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그동안 그러니까 한화불회성을 몽촌투성에 비정하지 않았던 연구자들이 이제 대부분은 풍납동투성으로 이렇게 비정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몽촌투성 쪽에 비정했던 그 연구자들은 바로 이제 이 남북성의 기록 또 일본석에 있는 그 남성이 왕성이라는 그런 등식하에서 자꾸 이제 여전히 몽촌투성을 왕성으로 이렇게 부부자는 그런 견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이 대성에서는 이제 7일 동안 국력군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그 내용들을 보면은 남성으로 공격을 하게 되는데 남성에 대한 이제 공략 과정에서는 별로 그렇게 국력군과 대응을 하지 못하고 결국 이제 또 개로왕이 도망을 가게 되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로왕조의 이제 기록 자체에도 실제 그 내용 앞부분과 뒷부분의 내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또 일본석의 기록 내용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를 해보면은 실제 이제 개로왕이 장수왕이 이제 이 대성인 몽촌 풍납동 투성을 공략할 때 개로왕이 남성 몽촌 투성에 이제 있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이제 형편입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이제 7일 동안 고려군과 전쟁을 한 그 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한강 이북 쪽에서 구하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이 7일 동안 공략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개로왕이 남성인 몽촌 투성이 있었더라면은 풍납동 투성을 장수왕이 3만의 군사를 동원해서 7일 동안 공략하는 동안 개로왕은 남성 하루 뭐 6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몽촌투성에 있었다는 것도 이 설명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풍납동투성이 함락되니까 그제서야 이제 또 몽촌투성 그것도 이제 대부분은 이제 몽촌투성 군사적 목적으로 축조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납동투성이 함락되자 다시 이제 개로왕은 몽촌투성을 빠져나와서 도망을 가려고 했다 한 부분들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이 몽촌투성이 군사적 목적으로 조용된 것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고려군과의 어떤 대응은 이 몽촌투성에서 맞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서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실제 이제 이 왕성이 고려군에 의해서 또 포위됐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광개토왕 때 이죠. 그게 사료 F1이 되겠습니다. 33쪽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결국 이제 광개토왕이 고려군을 그래서 한강 이북쪽에 이제 많은 성들을 함락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아리수 한강을 넘어서 이 왕성 북성이라고 하는데 이제 왕성이겠죠. 이것을 이제 포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아시왕이 항복을 하거든요. 그런 걸 봐서는 이 풍납동 구성은 군사적 그런 방어에는 상당히 취약한 그런 성격의 성이었다. 그래서 이 내용과 이제 이 장수왕 때 그 내용을 비교해 보면은 결국 이제 7일 동안 싸운 그 성은 풍납동 구성으로 보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34조 중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수왕의 침략에 아무런 준비 없이 왕성이 바로 적에게 이제 노출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7일간의 공방정이 이루어졌던 성은 한강 이북에 위치한 산성이었을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북성은 이제 초도지 위례성으로 규정하고 남성은 신성 즉 북한산성으로 보거나 이것은 이제 정약용 다산 정약용이 이미 그렇게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성과 남성은 한수를 격한 남북의 이 도성을 말하며 북성을 또 구위례성 또 두는 견해가 있고 또 북성과 남성은 한강을 사이에 두고 타북 위례성과 한남의 구위례성으로 보는 그런 견해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북성을 하북 위례성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북의 위례성은 남남과 발갈의 잦은 침략으로 인해서 한남의 위례성으로 왕성을 옮겼을 뿐만 아니라 원주왕 8년조에는 말갈령 삼천에 의해서 호위 되거나 원주왕 17년에는 남남의 위례성을 불질렀다는 점으로 볼 때 군사적 방어에 취약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수왕의 3만 대군을 맞아 이곳에서 7일 주야로 전투를 벌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북성이라는 점에서 아차산성 등의 비정될 수도 있겠지만 일본성에서는 이제 대성이라고 표현을 한 것으로 봐서 규모가 1km 정도의 아차산성에 비정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로왕 15년조의 내용으로 볼 때 고려의 남진을 저지하는 데 있어서 중심적인 기능을 했던 것은 북한산성이었습니다. 사료 D에서 보듯이 북한산성은 군사적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교왕 24년에는 무곡이 그곳에서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고 근초왕 때는 군사적 목적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왕성으로 삼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규모 면에 있어서도 대성이 규정하는데 손색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북성은 대성, 즉 북한산성이고 남성은 왕성으로 풍납구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몽촌토성은 아시마이 태어났다고 하는 한성 결국인 이궁성으로 보는 그런 견해가 있는데 저도 뭐 그것이 이제 타당하다. 앞에서도 또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이제 연구자는 몽촌토성이 구릉성 산지라는 측면 때문에 이게 군사적 목적으로 조성되었다고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실제 이 몽촌토성이 그런 군사적 목적을 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광개토대왕의 어떤 한성 공략 또 장수왕의 한성 공략 과정에서 볼 때 군사적 목적의 성과로 보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당시 왕도를 지칭한 용어로 한산, 한성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한산은 뭐 왕성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왕성이 위치한 지역의 지역명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한성이라는 명칭은 문주왕 때부터 행정 단위의 명칭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 워낙 이제 내용 부분이 좀 많아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진천도와 왕성 부분입니다. 36조입니다. 475년에 이제 용진천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뭐 우리의 한성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제 왜 문주왕이 한성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제 그것도 왕도로서 적합하지 못한 웅진을 천도지로 선택했을까가 좀 의문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그 당시 문주왕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가 이제 맞닥뜨린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지원이어만 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중요한 현안으로는 고구려의 군사적 위협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것과 또 귀족 세력들의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면서 왕권을 강화하고 정치 안정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공주 지역을 보면 이제 그 2000년도에 공주 의담편 수천 내에서 다수의 고분이 조용히 되었습니다. 그 고분 내에서 금동관을 비롯해서 이제 금동 신발이라든지 자기 등이 주포가 됐는데 실제 한성 말기 대개 이제 400년에 450년 사이에 이제 무덤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성 말기에 중앙과 상당히 밀접한 정적 그런 관계에 있었다. 그리고 또 그 이제 수촌이 고분 조용 세력을 대개 이제 백시 세력에 비정이 되는데 이 백시 세력은 한성계에는 중앙 귀족으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유력한 그런 어떤 귀족 세력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지방 세력으로서 중앙 왕실과의 직접 관계가 이제 분명했었던 거고 따라서 이제 이들 세력이 있는
중앙 왕실과 친밀한 그런 정책 관계에 있는 이 지역으로 이제 수도를 정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웅진성이 그러면 언제 축조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475년 갑자기 이제 도읍을 옮기게 되는데 아무 성곽 시설이라든지 뭐 기존 시설이 전혀 없는 대로 과연 옮길 수가 있었겠는가? 따라서 이제 기존에 이미 한성기에 웅진성이 축조되어 있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뭐 최근에는 또 궁실까지도 궁실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상당한 건물이었던 내부 이제 건축물 또 조형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그 웅진기의 그 사료들을 보게 되면은 뭐 언제 이제 이 웅진성을 주성했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확인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궁실을 수리한 내용이라든지 뭐 웅진성 수리 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웅진기 한성 말기에 공주 지역의 상황을 보면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공주 지역의 이제 유력한 제지 세력은 이 수촌리 무빙구 조용 세력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공주 지역은 아마도 이 수촌리 세력에 의해서 통치가 지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성기 지방 세력에 대한 통제 방식을 보면은 중앙에서 이제 지방관을 파견한 부분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그 한성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까지 지방관을 파견했는가라는 것은 사실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제 제지 세력들을 통해서 그 지역을 통제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요. 그랬을 경우 결국 공주 지역의 이제 지배 세력은 공주 수춘리 세력입니다. 그렇다면은 수춘리 의당면 일대가 중심 지역인데 이 이제 그 한강 금강의 이제 이남 지역에 과연 그런 웅진성이 조형되어 있었겠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개 이 웅진성의 이제 조성은 대개 문주왕 때 이제 공주로 도읍을 옮긴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문주왕 3년, 공주왕 8년을 전환 시기로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웅진 도읍과 관련해서 문제가 된 것은 왕성의 이제 위치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현재 두 견해가 있죠. 공산성 내부로 보는 견해와 공산성 남측 밖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 부분은 뭐 아직까지도 사실은 의견에 따라 접근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고학적인 발굴 결과를 토대로 볼 때는 공산성 내부에서 찾는 것이 뭐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추정 왕궁지 물론 뭐 명칭을 붙일 것입니다만은 추정 왕궁지를 붙여서 이제 연못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산성 내부에서 조사가 되었고 실제 공산성 외부 남측에서 고고학적인 이제 발굴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남쪽 공산성 외부에서 왕성의 위치를 찾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이제 이론적으로 봤을 때 공산성 내부가 너무 좁기 때문에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 공산성 남측 시내 시가지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 또 한편의 이제 견해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복합적인 결과를 볼 때는 공산성 내부에서 왕궁의 위치를 찾는 것이 뭐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사비기의 이제 왕도입니다. 사비천도와 왕도의 조여 웅진인데요. 웅진천도가 이제 부득이한 천도였다면 사비천도는 뭐 교육적인 그런 천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사비천도가 성왕 18년에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다릅니다. 그 이유는 동성왕 때 보면은 7번의 이제 전력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사비 지역으로 3번의 전력을 나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41쪽 사료 I-123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전력을 토대로 해서 동성왕이 사비로 도읍을 옮기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실현되지는 뭐 그렇게 못했죠. 근데 왜 이제 동성왕 때 그 사비를 이렇게 중시했으면서도 결국 이제 사비 천도로까지 이어지지 못했을까? 그것은 그 42쪽에 이제 사료 제1234를 보시면은 실제 이제 경제적인 도움을 옮기기 위해서는 뭐 경제력이 필요하고 또 정치적 영향력이 확보해야 되죠. 그런데
근데 그 사료들을 보면은 동서양 때는 경제력도 뭐 이렇게 갖추지 못하고 또 정치적 영향 왕권도 이렇게 안정된 그런 시기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제적인 문제 또는 이제 왕권의 어떤 문제 등으로 인해서 동서양 때 천도 계획은 실현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이런 경제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그런 것들이 갖춰지는 시기는 문영왕 때입니다. 따라서 이제 문영왕 때 사실 이제 사비 천도를 계획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영왕 때 이제 문영왕의 정치 그 행위들을 보게 되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경제력의 어떤 안정을 위한 경제 정책입니다. 그래서 농경지를 확보한다든지 또 유민들을 이제 복귀시키는 안정화시키는 그런 경제 정책이 한 가지고 또 하나는 한강교 회복을 위한 고구려와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삼국사기 이제 문영왕조를 보면 고구려와의 전투 기록이 많이 보이죠. 이 두 가지로 봤을 때 경제적 기반과 왕권의 안정은 이루었지만 결국 이제 한강 유역을 그런 기반 위에 이 문영왕은 한강 유역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노력에 이제 집중하고 있다. 즉 한강 유역 회복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뭐 사비로 천도를 문영왕이 추진했겠는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 겁니다. 왜? 이제 한성이라는 것은 백제로서는 반드시 회복해야 될 그런 이제 장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영왕은 살아있는 동안, 재위기간 동안 이 한성 회복을 해서 전력을 기울인 그런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영왕 때는 실제 사비 천도를 계획하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왕 때 와서야 실현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비 천도 내용은 43쪽 중간 회의에서 보듯이 성왕 16년에 사비로 복을 옮겼다, 그걸 남부에 했다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언제부터 사비로의 이제 천도를 계획했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자료가 43쪽의 이제 맨 아래 단락에서 보이는 부수산성 성벽조사 과정에서 축소된 대통령 인자마입니다. 대통령은 뭐, 잘 아시다시피 그나 무제 이제 연호이면서 517년, 518년, 즉 성왕 56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뭐 이 시기를 전후해서 성왕이 사비로 도읍을 이제 교육하고 사비 도성을 조용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부수산성의 이제 조용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견해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비 도성의 이제 조용 시점을 파악한 데 있어서 성왕 4년에 웅진성을 수리하고 또 웅진의 또 대통사를 창건한 내용이 참고되겠는데요. 45쪽이 됩니다. 즉 성왕은 4년에 이제 웅진성을 수리했고 또 웅진의 대통사 사찰을 또 창건하고 있습니다. 이거로 봐서는 이제 이 대통령 인장화를 가지고서 이때부터 사비 도성에 대한 어떤 조용을 시작했다라고 보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왜? 여전히 이제 웅진성에 대한 어떤 정비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 인장화는 결국 이제 그 부산성이 조용되는 상한을 얘기하는 거지 하한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성왕이 이제 사비 도성을 조용하기 시작하는 것은 결국 그 시점이 이제 언제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45쪽 중간에 보시면은 성왕 이제 7년에 고구려와 전쟁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그건 이제 고구려의 이제 선제 공격에서 이루어지는데 보기 3만을 동원해서 고구려와 싸웁니다. 그런데 3천에 2천여 명의 전사자가 나는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전투 3만의 이제 군사를 동원했다는 것은 거의 뭐 상비군 거의 부분을 동원한 전쟁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성왕은 이 전쟁을 경험하면서 아마도 한강역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결국 사비로의 이동을 이제
계획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삽입도성의 이제 조용시기와 관련해서는 이 이제 부수산성의 이제 조용시기와 함께 또 나성의 축조 문제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삽입도성의 이제 계획도시로 생각을 하고 삽입도구로 옮기기 전에 나성, 뭐 부수산성, 왕성 등을 이제 사전에 조용시기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이 나성 조용과 관련해서는 왕릉의 이제 입지입니다. 능사리 왕릉이고 또 능사리 사지가 조사가 됐죠. 그래서 왕릉과 이 이제 그 사찰 조용과 관련해서 그 이전으로 이렇게 보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그 내용을 45쪽에서 46쪽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성왕의 이제 무덤이 능살리 왕릉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왕이 뭐 돌아가신 것이 554년이기 때문에 나성은 이미 이제 그 이전에 조용히 됐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나성의 축조 시기를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성의 일부 구간에 대한 발굴 조사 결과 성벽 주변에서 주거지와 우물 등 각종 이제 유구 들이 조사가 됐습니다. 즉 나성이 조용되기 이전에 그 주변에 사람들이 주민들이 이제 거주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나성의 이제 축조 시기를 삽입도성 삽입로 이제 도구를 옮긴 이후 언제로 보는 것이 또 맞지 않을까 또 이렇게 보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뭐 고고학적인 조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삽입도성을 이제 계획도시로 보고 나성의 조용은 아마도 도성인 삽입도성이 이제 조용되는 초기에 그러니까 538년 전환 시점에 조용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보는 것이 아직은 뭐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그런 자료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고고학적인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왕궁의 위치 문제가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부소산성 남쪽 관리 백제 유적지입니다. 이곳은 이제 그 왕궁의 토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발굴 조사가 많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제 왕궁의 위치를 결정적으로 이렇게 단정할 만한 그런 자료도 또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대규모 건물지라든지 또 목각 시설이라든지 연못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사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가 이제 왕궁터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고은제 부소산성 바로 남측 부여 박물관 자리죠. 거기에서 좀 더 남측에 왕궁이 위치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제 발굴 내용으로 보면은 관용이 백제 건물지 일대로 보는 것이 뭐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된다. 그 외에도 이제 무왕대 익산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47쪽인데요. 삼국사기는 뭐 전혀 나타나지 않고 관세음 궁왕기에 이제 확인이 되죠. 그리고 또 발굴 조사를 통해서 왕궁 유적과 익산 밀사지 등을 조사한 결과 삽입기에 그런 유적들이 다수 확인이 됐고 또 많은 인장화와 수구명 인장화 등이 출토가 돼서 일정 기간 동안 왕궁으로서 경영이 됐다 하는 부분은 뭐 틀림 없는 사실 같습니다. 다만 천도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이제 분분합니다. 그래서 천도를 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또 별도로 조용 경영을 했다 또는 이제 경사의 일부로 운영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47쪽의 마지막 단락이고요. 그리고 이제 48쪽으로 가서 그럼 왜 무한 익산형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뭐 정치적인 또는 뭐 군사적, 경제적, 지리적인 그런 어떤 요인들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되게 이제 무왕과 이제 삼국유사에 실려있는 설화공정의 이야기라든지 무왕의 지구의 과정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봤을 때 왕권의 안정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측면이 크게 이제 고려된 조치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왕의 익산 유명은 제가 31년에 다시 삽입을 한국을 하면서 이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제 견해는
뭐 천도를 했다라고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천도를 추진을 했지만 결국 이제 실현하지는 못한 그런 측면들이 있다. 물론 뭐 거기에는 특히 이제 정치적인 문제가 굉장히 또 관련이 있습니다. 즉 무왕 때 사시 세력, 사비 천도를 이제 주도한 세력은 사시 세력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결국 이제 그 무왕 후반기에 오면 다시 이제 사시 세력이 부각이 됩니다. 아마도 그런 과정에서 다시 사비로 환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워낙 뭐 정치적인 문제가 또 깊이 개제된 부분이라서 여기서 생략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상당히 긴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